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전기회로 해서 아주 많이 쓰이는 방법인 노드 볼테이지 메쉬 커런트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우고 관련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저항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저항은 뭐다? 전력을 소모하는 그런 파워 디시피션 소자다. 이렇게 배웠고, 전압 전류가 뭔지 배웠습니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 전압은 전하가 각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각 전하당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전하가 흘러가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하가 흘러가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전압이 다운이 되죠. 전압 드롭이 생기죠. 그래서 저항을 지날 때마다 전압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 무슨 회로죠? 볼테이지 디바이딩 회로죠. 볼테이지 디바이딩 회로에서 전압 분배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V라는 전압이 쭉 인가를 해서 V라는 전압을 가지고 있는 전하가 쭉 가다가 저항을 만나게 되면 에너지를 잃죠. 에너지를 소비하고 전압이 떨어지고 그 나머지 전압이 을 가진 전하가 흘러가다가 또 저항을 만나면 또 에너지를 잃고 전압이 떨어지고 그런 회로를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R1과 R2 이렇게 전압이 저항이 두 개가 있는 회로에서 전압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저항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저항. 이게 또 다른 저항. 만약에 R1과 R2가 R1에 비해서 두 배의 저항을 가지고 있다면 길이가 두 배로 길어야 되겠죠? 왜냐면 저항은 단면적 곱하기 길이,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라고 한다면 이게 저항이 두 배라는 얘기는 길이가 두 배라는 얘기죠. 여기 전압이 V1, 여기 전압이 V2 걸리면 그러면 이곳에 걸리는 Vout 전압은 어떻게 표시된다? 지난번에 생각해 봅시다 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이 Vout 전압은 V1과 V2 전압의 R1, R2 내분점이 된다라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Vout은 R1과 R2의 합에서 R1, V2 내분점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쪽이죠. 플러스 R2 V1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저희가 설명을 했었고요. Vout은 글씨가 잘안 써지네요. 제가 마이크를 바꾸고 컴퓨터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글씨가 좀잘안 써지는데 잘 쓰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설명을 하고요.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Circuit Analysis Technique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노드 볼티지랑 메쉬 커런트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봅시다. 오늘은 좀 내용이 좀 많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KVL이나 오음의 법칙 같은 걸 가지고 저희가 회로를 분석을 했었죠. 하지만 이거로는 좀 어려웠었어요. 왜 그러냐면 회로가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찾아야 되는 변수의 수가 많아지죠. 저희가 회로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회로의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다 측정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뜻인데, 소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 미지수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식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좀더 단순히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키포인트는 이거죠. More systematic. 그래서 뭐좀더 체계적인 방법. 그래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노드 볼티지랑 메쉬 커런트 방법 저희가 배울 거고요. 이후에 다음 시간에는 소스 트랜스폼이라든가 슈퍼 포지션 아니면 이퀄런트 회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은 이두 가지에 집중해 봅시다.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희가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노드가 뭐냐. 노드는 저희가 어떤 엘리먼트는 보통 저희가 다루는 엘리먼트는 투 터미널 엘리먼트라고 해서 두 개의 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엘리먼트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이 노드죠. 그리고 에센셜 노드는 여기에 또 하나의 엘리먼트에 있어서 세개 이상 만나는 점을 에센셜 노드라고 합니다. 패스는 이렇게 노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패스는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이 전류가 흘러가는 경로가 패스고요. 이 패스를 바로 브랜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에센셜 브랜치는 에센셜 노드를 연결하는 패스 브랜치를 에센셜 브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노드 처음 시작되는 노드랑 노드끼리 계속 연결해서 브랜치로 갔을 때 마지막 노드가 같을 때 그것을 루프라고 하고요. 메쉬는 이 루프 중에서 예를 들어서 회로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그러면 루프는 이거,
이거가 다 루프인데요. 메쉬는 이 중에서 이 내부에 또 다른 루프를 포함하지 않는 가장 최소의 루프. 이것과 이거죠. 이거를 메쉬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회로를 분석을 할 때 결국엔 전류와 전압을 다 찾는 게 저희의 목적인데, 이렇게 하려면 몇 개나 되는 이퀘이션이 필요하느냐 라는 걸 저희가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unknown current의 개수는 브랜치의 수랑 같죠. 그렇죠? 브랜치가 이제 전류가 흘러가는 거니까 보드의 개수 마이너스 1이, 그래서 우리가 KCL로부터 찾을 수 있는 이퀘이션의 숫자죠. 그러면은 브랜치의 숫자가 unknown current랑 같고, 노드가 두 개가 있으면 브랜치가 하나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QF의 볼테지 룰을 저희가 쓸때몇 개의 이퀘이션 써야 되느냐? 빼기 n-1개의 이퀘이션 써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치 우리가 알아야 될게 b고, 노드의 개수가 n이면은 n-1개의 KCL 루프가 생기니까, 노드가 생기니까 n-1개의 이퀘이션이 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찾아야 될 건 b죠. 그러니까 n-1개의 이퀘이션이 KCL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b-n-1만큼 이퀘이션을 KVL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법칙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노드가 많아지고 브랜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많은 숫자의 이퀘이션이 필요하다, 뭐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브랜치는 뭐 이런 것들이 브랜치, 노드 이 중에서 에센셜 노드는 이런 것들 하나 둘세개두개 이상의 엘레먼트들이 만나는 그런 곳이 에센셜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에센셜 브랜치의 숫자는 6개예요. 왜냐면 에센셜 노드를 연결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에센셜 브랜치에는 6개고, 그렇기 때문에 6개의 언노운 커런트가 있어요. 그런데 에센셜 노드는 4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에센셜 노드부터 3개의 이퀘이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노드의 숫자 마이너스 1만큼 이퀘이션을 KCL로 얻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KVL은 몇 개를 찾아야 된다? 지금 3개가 필요한 거죠. 3개. 그래서 KVL로 3개 만들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이론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론의 바탕을 둬서 전압을 통해서 저희가 회로를 해석하겠다라는 게 이제 노드 볼테이지 방법입니다. 자, 노드 볼테이지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저희가 어떤 곳에 전압을 알아야지 모든 회로를 해석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전압은 예를 들어서 10볼트죠. 요 존의 전압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요 점의 전압도 알아야 되겠죠. 이 점의 전압, 이 점의 전압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압을, 어떤 한 포인트의 전압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어떤 포인트의 전압을 알아서 회로를 해석하고자 하는 방법이 노드 볼테이지 방법이에요.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그랬죠. 전압이 여기서 V1이라는 전압이 있고, 저항을 거치게 되면은 볼테이지 드롭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볼테이지 드롭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알면, 다시 말하면 이쪽의 전압이 얼마이고 이쪽의 전압이 얼마라는 걸 알게 되면은 여기에 흘러간 전류와 이 소재에 걸린 전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항을 통해서 볼테이지 드롭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떤 소자를 지나간 지점에서의 전압을 측정을 하면은 회로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소자가 지나간 지점이라고 하면 이런 노드들이죠. 그래서 노드에서의 전압을 모두 다 알면 우리가 회로를 해석을 할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노드의 전압을 모두 다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노드와 이 노드는 달라 보이지만 같은 노드죠. 이 노드는 어때요? 이 노드는 이 소재와 이 소재가 만나는 건데, 이 노드는 이 전압 소스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노드 중에서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에센셜 노드에서만 볼테이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포인트의 전압, 이 포인트의 전압, 이두 개의 전압만 알게 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회로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데, 이 노드 볼테이지 메서드를 쓸 때는 회로를 이렇게 표시해요. 다른 점이 있나요? 두개 사이에 다른 점이 아마 있을 건데, 그쵸? 여기가 달라요, 여기가. 왜 다르냐면은, 노드 볼테이지 방법은 이 점의 전압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전압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전압의 전압이 예를 들어서 V1인데, 이 V1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V1이냐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점을 그라운드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뭐 볼테이지 파워 리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점을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게 노드 볼테이지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왜냐면 기준점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점의 전압과 이 점의 전압을 알면은 모든 회로의 요소들, 전류와 전압을 다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노드 볼테이지 법입니다. 그래서 노드 볼테이지 법은 기본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이 뭐고 V1이고 여기 전압이 V2라면 이두 개의 전압의 차이만큼이 여기서 사용되는 에너지다. 즉, 이두 개의 차이만큼이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에서 두 개의 전압의 차이만큼 에너지가 소모된다 혹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각점의 전압을 가지고 알게 되면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의 전압을 알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전압을 V1, V2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식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떤 식을 세우는 게 옳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노드의 전압을 알았고 이 노드에서의 어떤 이퀘이션을 우리가 세워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노드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퀘이션 오메 법칙과 KVL, KCL 요거 세 개밖에 없는데 이 노드라는 점은 뭐 어떤 이론이 통하는 점이죠? 오메 법칙, KVL, KCL이라는 법칙이 통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 노드, 이 만나는 회로들이 만나는 점은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 혹은 뭐 전류들의 알지브릭 썸이 0이다. 라는 KCL이 통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드 볼테이지를 찾은 다음에 이 노드 볼테이지에서 어떤 수식을 써야 되느냐 하면 KCL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KCL은 커런트에 대한 식이죠. KCL은 커런트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이 볼테이지를 가지고 커런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여기서 V1이고 이쪽이 V2였어요. 그러면 커런트는 얼마죠? 여기 R이라고 하면 커런트는 그렇죠. 커런트가 이쪽에 흐른다고 가정을 하면 V1 빼기 V2의 R. 이만큼이 이 정에 흐르는 커런트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에서의 전류는 들어가는 전류는 여기 10V라고 하면 10V에서 V1을 뺀 거를 저항으로 나눈 만큼이 들어간 전류가 되겠죠. 그게 나간 전류와 같다라는 방식을 이용하는 게 KVL입니다. 아니, 노드 볼테이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 볼테이지 방법으로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거는 저희가 뒤쪽에서 예제를 가지고 또 하도록 하고요.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노드 볼테이지 푸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플러스하고 읽으면 돼요. 자, 노드 볼테이지 법에는 몇 개의 스페셜 케이스가 있는데요. 소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패럴렐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 소스의 전압은 V1의 전압과 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페셜하게 저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1에서는 좀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더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굳이 이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풀어도 다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xample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뒤쪽에서 문제 나오니까 그렇게 그걸로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슈퍼노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슈퍼노드라는 개념은 앞에서 봤던 이렇게 전압원이 가운데 두개 있고 중간에 아무 요소도 없을 때 이때 2번과 3번의 노드는 하나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전원 소스만 있기 때문에 이 사이로 흘러가는 전류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로는 전압원만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전류 에너지를 소비하는 측면이 없죠. 그러니까 전류 측면에서는. 그래서 전류는 이쪽 흘러가는 전류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 약과 나가는 전류 합이 이쪽 네 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V2-V1 나누기 5는 뭐죠? V1이고 여기가 V2니까 V1 들어간 이쪽 뭐 이쪽 방향인데 5가는 반대로 썼네요. 그래서 V1 빼기 V2 나누기 5만큼이 들어가는 전류고요.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는 V2, 여기는 0이니까, 여기가 V2니까 V2를 50으로 나누는 거죠. 들어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 들어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로 이제 한쪽으로 몰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는 라는 전압이 100옴에 걸리는 거니까 V3 나누기 100. 그리고 4A가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이쪽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4A까지가 전류의 알지브릭 썸이 0이다. 라고 하는 노드 볼테이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노드 볼테이지 법은 근데 슈퍼 노드 같은 것도 그렇게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노드 볼트법이 한 가지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노드 볼트법을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에센셜 노드. 아주 중요한 노드에서의 전압을 알면 회로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지점에 전압을 V1, V2, V3 이런 식으로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노드에서의 이퀘이션을 세워야 되는데, 노드에서 이퀘이션은 KCL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합이 0이다라는 방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다음에 각각에 들어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를 구하면 되죠. 전류는 어떻게 구한다? 저항이 이렇게 있으면은 V1, V2면은 R이면 전류는 이 정에 흐르는 전류는 V1 빼기 V2 나누기 R. 요식을 이용해서 푼다. 그래서 각 점의 전압을 알면은 흘러가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식을 이용해서 전류와 전압을 구하는 방법이 노드 볼테지법입니다. 자, 메쉬 커런트법은요. 메쉬 커런트법은 노드 볼테지가 어떤 중요한 노드에 볼테지를 세팅을 해서 회로를 해석하는 거라면은 메쉬 커런트 방법은 아주 중요한 루프를 먼저 찾는 거예요. 루프. 여기서는 이 루프와 이 루프 두 개가 서로 인디펜던트한 루프죠. 이세 번째 루프 요거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요두 개로 세 번째 루프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쉬를 찾는 겁니다. 가장 요런 것들 메쉬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메쉬를 찾아서 이 메쉬는 이제 루프니까 흐르게 되면 루프가 생기면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메쉬의 커런트, 메쉬의 전류를 IA, IB 이런 식으로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식을 쓸까요? 오메 법칙, KVL, KCL 어떤 걸 쓸까요? 루프니까 뭘 써야 되죠? KVL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루프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0이다라는 식을 쓰는 거예요. 이쪽의 전류가 IA라고 했기 때문에 이 루프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에서는 V1이 걸리고 두 번째 R1에서는 R1 IA만큼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R3 IA만큼이 걸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쪽은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를 저희가 IA라고 했고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를 IP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R3라는 저항에는 IA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IB가 이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버추얼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R3에 걸리는 전압은 IA에 뿐만 아니라 IP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IA와 IB가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래서 R3 IA 빼기 IP만큼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R1 IA 이만큼 걸리고요. 여기서 요만큼 걸리고 여기 V1이 있고 요것의 합이 0이다 라고 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V1은 IA R1 플러스 IA 빠이 IB R3 이렇게 푸는 거죠. 두 번째 메쉬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수식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메쉬의 숫자만큼 수식을 찾게 되면은 메쉬를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메쉬 커런트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IA랑 IB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IA랑 IB를 구하면은 저희가 회로를 다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메쉬 커런트 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메쉬 커런트는 메쉬를 잡고 그 메쉬의 커런트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버추얼리 가정을 한 다음에 루프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루프에서 KVL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루프에서 걸리는 전압의 합이 0이다라는 그 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메쉬 커런트 법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스페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메쉬 커런트 법을 일반화시켜서 그냥 생각해도 별 차이 없고요. 노드 볼테이지랑 메쉬 커런트에서 회로의 차이가 있나? 이거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게 근데 답을 얘기해 줬어요. 메쉬 커런트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노드 볼테이지 법은 아까 어땠죠? 여기에 그라운드가 있었죠. 왜냐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차이가 있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메쉬 커런트는 스페셜 케이스들이 몇개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중간에 커런트 소스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경우에는 IA를 이렇게 보고 IC를 이렇게 봤다면은 사실 IA 빼기 IC, 그러니까 IA 빼기 IC가 오함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IA랑 IC 사이에 어떤 특별한 식이 생겨요. 그걸 constraint라고 하는데 어떤 제한적인 식이 생기죠. 이 제한식 때문에 좀더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더 저희가 쉽게 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두 개를 우리가 통으로 이렇게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죠. 아, 이쪽 방이죠. 이쪽 방.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건데요. 그래서 요거를 슈퍼 메쉬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도 사실은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풀어도 돼요. 그냥 풀고 우리가 이 constraint만 대입을 해주면은 그냥 메쉬 커런트 버블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 노드랑 슈퍼 메쉬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두 가지는 굉장히 서로 보완적이에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어떤 항법이 반드시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메쉬 커런트를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노드 볼테이지를 많이 써요. 근데 저는 노드 볼테이지를 개인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슈퍼 노드가 있을 경우에는 노드 볼테이지 메서드를 쓰고 슈퍼 메쉬가 있을 때는 메쉬 커런트 메서드를 쓰면 좋다. 왜냐면 식이 하나가 줄어드니까. 근데 사실은 뭐 책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회로를 쭉 보고 아, 어느 게더 좋은지 경험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생각을 쭉 해보면은 아 어떤 게 좋겠다 나와요. 근데 대충 보통의 경우는 두 개가 크게 상관없습니다. 두 개의 비슷한 결과를 내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실험을 할 텐데 그 실험에서도 똑같은 회로를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노드 볼테이지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커런트보다 볼테이지가 저희한테 좀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노드 볼테이지를 좀더 선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봤으니까 알 텐데 볼테이지가 커런트에 비해서 측정하기가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증하기도 좀더 쉬워요. 그래서 노드 볼테이지 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선호하는 편이죠. 자, 발표해 볼까요? 실험 시간에, 인클래스 시간에 지금까지 실험하면서 느낀 점, 어려웠던 점, 이론이 정확한지 이 부분을 주로 이제 저희가 논의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실험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쉬, 실험 메쉬와 이제 로드 볼테지법 두 개의 순서로 나와 있고요. 실험은 메쉬 쪽에서 메쉬 해석법에서 두 가지, 노드 볼테지 해석법에서 두 가지인데 메쉬 해석법의 첫 번째 실험과 노드 볼테지 실험의 첫 번째 실험의 회로가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실험끼리 회로가 같고 그래서 첫 번째 회로를 구성을 하고 메쉬 커런트 메서드 그다음에 노드 볼테지 메서드로 실험을 한 다음에 두 번째 회로를 바꾸는 게 훨씬 더 실험을 하기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회로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메쉬와 노드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해야 될 용어가 있죠. 저희가 예전에도 예전이 아니죠. 방금 전에도 이론에서 배웠죠. 노드는 뭐다? 어떤 회로 요소가 연결된 점이다. 브랜치, 노드끼리를 연결하는 경로다. 루프는 시작 노드와 마지막 노드가 동일한 경로다. 메쉬는 그 루프 안에 다른 루프가 포함되지 않는 가장 작은 루프다. 이런 용어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회로에서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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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이런 것들이 다 브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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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브랜치, 브랜치 이런 게 되죠.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이 무슨 노드다? 그렇죠, 에센셜 노드다. 이 노드는 사실 이 노드랑 같은 노드가 되겠죠. 에센셜 노드 같고, 에센셜 노드. 얘는 에센셜 노드는 아니고 에센셜 노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에센셜 노드가 4개, 그다음에 각각의 브랜치를 연결되어 있고요. 에센셜 노드를 연결하는 브랜치를 에센셜 브랜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에센셜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 그리고 여기서 루프는 루프, 다 루프죠. 근데 이 중에서도 하나, 둘, 셋, 넷, 요게 메쉬가 되겠죠. 그 안에 다른 루프가 없으니까. 그래서 메쉬, 노드, 루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요 결과를 찾아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메쉬 는 이걸 메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쉬, 두 번째 메쉬, 세 번째 메쉬, 네 번째 메쉬를 정의를 하고요. 이 메쉬의 커런트가 각각이 흐른다고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쉬에 흐르는 커런트를 IA, IB, IC, ID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각각을 가지고 뭘 적용한다? K, V, L을 적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회로로 해석 예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에는 저항이 이렇게 6개인가요? 7개인가 있고 볼테이지 소스가 ABC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독립적인 메쉬가 뭔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메쉬 한 메쉬에 대해서 뭘 쓴다? KVL을 쓴다. KVL을 써서 메쉬 방정식을 만들고요. 연립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근데 저희는 손으로 풀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MATLAB이라는 그런 좀 툴이 있으니까 MATLAB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매트릭스 인버전을 이용해서 그래서 좀 이따 그것도 설명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메쉬 커런트로부터 각각의
회로의 요소에 흐르는 각각의 커런트를 찾아내면 됩니다. 자, 해보죠. 자, 이 회로에 대해서 IA, IB, IC 메쉬 커런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이 메쉬에서 뭘 적용한다? KVL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VA가 가해주는 전압이고요. 사용되는 전압은 가해진 전압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메쉬에서 나오는 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해주는 전압은 뭐랑 같다? 사용되는 전압과 같다. 사용되는 전압과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용되는 전압은 R1IA. 그쵸? 그래서 R1IA가 첫 번째에서 사용되고요. 두 번째는 R4IA. 그래서 R4IA가 사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R2IA가 사용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용되는 전압이긴 한데, 그런데 이쪽 R4에는 IA만 흐르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뭐 흐른다? IC가 흐른다. 그러니까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IC를 빼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R2에도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 IB가 흐른다. 그러니까 IB, R2 분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메쉬에서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 메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메쉬에서도 VB가 가해주는 거고, 사용되는 게 R2, IB, 그 다음에 R5, IB, R3, I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2, R3, R5가 IB에 의해서 사용되고요. 그런데 R2에는 모두 흐른다. 반대 방향으로 IA도 흐른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IA를 빼주고, 마찬가지로 R5에는 반대 방향으로 IC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R5, IC를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식이 되고요. 세 번째 식도 비슷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이세 가지 식을 만들어서 여기서 VABC는 아는 값이고 저항도 모두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IA, IB, IC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IA를 구했다면 IA랑 R1에 흐르는 전류는 어떨까요? 요게 흐르는 전류를 IA라고 했기 때문에 R1에 흐르는 전류는 IA랑 같겠죠. R4에 흐르는 전류는 어떨까요? R4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놓는다면 R4에 흐르는 전류는 IA랑 IC의 차이겠죠. 그래서 R4에 흐르는 전류는 IA랑 IC의 차이다. 그래서 R4에 흐르는 전류는 IA랑 IC의 차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컴포넌트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회로를 해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극성은 항상 전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른다?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흐른다. 그래서 항상 높은 데, 낮은 데를 지정을 해놓고 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여기서 플러스로 했다면 만약에 I2가 이쪽 방향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해준 대로 그냥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랑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R1이랑 VABC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 가지 식을 앞처럼 풀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식이 이거고요. 두 번째 식이 이거고, 세 번째 식이 이겁니다.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죠.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풀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해놨는데 어디였나?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오면 여기로부터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세 개의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에 구하죠. 12-4, 0. 그죠? 12-4, 0. 마이너스 4, 0. C가 없으니까 이 20볼트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12 마이너스 8이 0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 12, 마이너스 8이 0. 이렇게 행렬로 나타내게 되면요. 이 앞에 행렬에 인버스만 구하면 저희가 IABC를 바로 구할 수 있죠. 인버스는 MATLAB으로 구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그래서 메쉬 커런트 방법이나 노드 볼테이지 방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주 좋은 점은 연립방정식이 우리가 원하는 I 혹은 V 형태로 그냥 싹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툴 같은 걸 써서 답을 구하기 굉장히 좋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회로에 대한 결과였고요. 두 번째 얘는 이렇게 생긴 회로인데, 여기서는 메쉬가 몇 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 흐르는 메쉬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메쉬를 세 개를 잡아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면 되겠고요. 실험으로는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이 있는데, 첫 번째 실험이랑 두 번째 실험의 차이점은, 첫 번째 실험은 똑같은 회로인데 여기 10볼트만 있고, 두 번째 실험은 이쪽에 이제 전원이 하나 더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험을 하고 메쉬법을 하고, 그 다음에 노드 볼테지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5볼트 여기 추가된 것밖에 없어요. 자, 노드 볼테지 쪽을 다시 한 그러면 노드 볼테지 쪽을 저희가 한번 풀어봅시다. 노드 볼테지 회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네, 여기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이 있는 것만 달라요.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것 같은 노드, 에센셜 노드라고 하는 3개 이상의 컴포넌트가 들어있는 노드만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디를 전압을 알면은 우리가 모든 전압을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V1, V2, 요두 개의 전압을 알면은 모든 전압을 다알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V1과 V2를 잡으면은 이때 들어가는 전류,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을까요? 들어가는 전류, 뭐 이쪽 전류는 거꾸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전류를 정의했다면 들어가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라는 KCL을 쓴다 그거죠. 그래서 각 노드에서 KCL을 사용을 하면은 저희가 회로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쉬법을 할 때는 메쉬 A, B, C를 잡아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노드 볼테지를 할 때는 기준점으로부터의 전압 VA, VB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노드에서의 이퀘이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KCL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메쉬 해석법에서는 메쉬를 잡았죠? 노드 해석법에서는 가장 먼저 잡아야 될게 노드 전압입니다. 근데 그 노드는 어떤 노드를 선택한다? 에센셜 노드를 선택한다. 그래서 컴포넌트들이 많이 뭉쳐 있는 점. 그래서 딱 보면은, 아, 저기를 알면 되겠구나 싶어요. 이 경우에 여기를 알면 되겠구나 싶지는 않죠. 왜냐면 여기 전압은 여기 요거랑 같기 때문에, 요 점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를 알면, 요 점은 기준점이니까 딱 보면은, 아, 여기를 알면 되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에센셜 노드라고, 노드를 잡아서 V1, V2 혹은 VA, VB로 놓으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잘못 잡겠다 그러면은 다른 점을 추가로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노드를 덜 잡는 것보다 더 잡는 게 훨씬 나아요. 덜 잡으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요. 더 잡으면은 이퀘이션이 그냥 하나 더 생기는 건데, 걔는 그냥 엑스트라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나중에 없어져요. 필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노드를 많이 잡는 게 좋아요. 나 많이 잡으면 된다. 근데 이런 것들도 하다 보면은, 아, 어떤 노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노드다라는 게 이제 감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노드를 잡고 각 노드에서 무슨 방정식 KCL을 적용한다. 그런 다음에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죠. 전류에 대해서. 그래서 메쉬 커런트 방법에서는 저희가 전류를 구할 수 있었고요. 노드 볼테지법에서는 전압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쪽에 18V, 이쪽에 72V, 크게 걸렸네요. 3kΩ 저항이 5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노드 전압은 어떻게 잡는다? A와 B를 잡는다. 그래서 VA, VB를 노드 전압으로 잡고요. 각각의 노드 전압에 대해서 들어가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랑 같다. 이걸 풉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18V인데, 18V랑 여기 VA 두 개의 차이만큼이 R1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그 전압에 해당하는 만큼이 전류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R1 분의 18 빼기 VA 요만큼이 이쪽에 들어가는 흐르는 전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R1 분의 18 마이너스 이게 들어가는 전류고요. 나가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나가는 전류는 이쪽으로 나가는 거랑 이쪽으로 나가는 거두 개를 아까 우리가 정의를 했었으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R2에 VA만큼이 걸리는 전류죠. 그래서 R2분의 VA.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VA 빼기 VB. VA 빼기 VB가 R3에 걸리는 전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2분의 VA랑, 그 다음에 VA 빼기 VB분의 R3에 걸리는 전압에 해당하는 전류. 이렇게 식을 하나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얘네들은 다 아는 거니까 찾은 식이 요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에서. 두 번째 노드에서는 어떻게 될까? 들어가는 전류랑 나가는 전류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들어가는 전류는
이것은 아, VA 빼기 VB 나누기 R3, 그렇죠? VA 빼기 VB에 R3가 들어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는 VB가 R4에 걸리죠. 그래서 R4 나누기 VB, R4 나누기 VB, 그다음에 또 뭐?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가 있겠죠? 이쪽에 나가는 전류는 여기가 VB고 여기가 뭐예요? 72V예요. 요거 두 개의 차이만큼 일로 나가는 거니까 VB 빼기 72 나누기 6km. 그래서 VB 빼기 72 나누기 6km R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식이 요거죠. 그래서 요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자, 이게 노드 볼테이지 법이 앞에서는 이걸 만약에 메쉬 커런트로 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쉬가 하나, 둘, 세 개가 되기 때문에 세 개의 연립 방식을 풀어야 되는 거고요. 노드 볼테이지를 풀면 두 개만 풀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노드 볼테이지 법이 좀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 방식을 풀어서 VA, VB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VA, VB를 찾았으니까 V1, V2를 찾을 수가 있어요. VA가 앞에서 뭐라고 찾았죠? 15V라고 했어. 여기가 15V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18V니까 R1에는 얼마 걸렸을까? 18V에서 15V로 3V가 다운이 됐으니까요. 3V만큼의 에너지가 R1에서 사용된 거죠. 그래서 R1에는 3V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VA랑 VB로부터 V1, 2, 3, 4, 5까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전압을 구했으니까 각 컴포넌트에 흐르는 전류를 다 계산할 수 있겠죠. 뭐로부터? 오음의 법칙으로부터. 그래서 모든 회로의 전류 전압을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노드 볼테이지 법입니다. 자, 극성 표시, 극성 표시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라고 우리가 정의해 놓고 그냥 플러스 방향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의해 놓으면 됩니다. 만약에 방향이 틀렸다면 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방향은 무조건 편한 데로 정하면 됩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노드 전압을 노드를 찾고 각 노드에서 뭐 KCL을 사용해서 미정 계수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노드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메쉬 커런트 해석법과 노드 해석법 두 개를 배웠는데, 두 개가 뭐 어떤 게더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노드 볼테이지 해석법을 좀더 좋아해요. 왜냐면은 볼테이지가 저한테 중요하기도 하고 커런트는 측정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노드 볼테이지 법을 좀더 좋아하는데, 메쉬 커런트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실험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메쉬 커런트의 첫 번째 실험과 같아요. 여기 전압이 이쪽에 전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실험 아까 말한 것처럼 1번 실험 두번 하고 2번 실험 두번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을 마치면 이번 주도 끝이 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수고했고요. 수업 시간에 봅시다.